자,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. 자, 속보가 나간 시간이 몇 시니? 은선아, 속보가 나온 최초의 시간이 몇 분인가 한번 봐봐. 주식시장 끝나고지? 아유, 근선이 너가 역시 눈치는 빨러. 눈치는 빠르다니까. 3시 30분 지나서지? 어? 뭔가 놓치는 게 내가 첫 번째 뭔가 놓치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지? 어?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거고. 주식시장 끝나고서 딱 발표하잖아, 그지? 상사 몰래 접속만 해놨다고? 그래, 어서 와. 뭔가 국내 아주 나쁜 새끼들하고, 북한 새끼들하고,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. 아이씨, 발 얘기. 아씨, 진짜 씨팔 소리 나오는데 얘기를 해야 돼, 말아야 돼. 자, 빅테기 오늘 거의 상한가 쳤다가 지금 주가가 빠졌거든? 자, 우리 며칠 전에 방송 들어온 애 있지? 빅테기, 반대매매 나갈까 말까 막 걱정하던 애. 어? 그놈아, 대박 쳤겠다, 야. 돈벌이 해주고 있는 거야, 돈벌이 해주고. 여러분들 이런 거요. 아이씨, 내가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절묘하게 그 시간이냐, 이 얘기야. 그지? 응? 아니, 왜 터트리려면 아침에 터트리던가? 아니면 중간에 터트려도 되는데. 왜꼭 시장 끝나고 나면 꼭 터트리냐고? 이게 우연이야? 이게 우연이냐고. 그렇잖아. 어? 개미들 돈 빨아가지고, 아이고,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돼. 괜히 또 끌려갈라. 자,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 할때 우리 그때 다 얘기했잖아. 그지? 자, 첫 번째는 내가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요것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, 두 번째는 뭐냐면 큰 그림으로 보자, 이 얘기야. 큰 그림으로. 큰 그림으로.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?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해봐라, 이게야. 세상이,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냐. 연준도 사기꾼 놈들이라고 내가 아까도 동영상으로 내가 녹음하면서 그랬잖냐. 어? 월가 애들하고 야 월가 애들의 아휴 미국도 마찬가지야. 백악관 밑에
백악관 밑에 있는 놈들이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밑에 들어가 있잖아.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니까. 우리나라 짱은 안 그러겠냐고.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. 연기금, 우리나라 연기금. 연기금이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벌어준다고요? 여러분들 주머니 터는 곳이 연기금이니까. 한마디만 더 할게. 정치하는 새끼들이 여러분들, 아이고, 참. 정치하는 놈들이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사는 줄 아나. 요거 한 가지 보면 알잖아. 요거 한 가지 보면.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하는 새끼들은 다 똑같은 새끼들이다. 자, 빅탱 이야기 했고요. 그리고 세상 이야기 했고, 자, 두 번째, 여러분들이 큰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십시오. 앞으로 큰 거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번 속고 있는 건 아닌가, 이런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